그렇다면 주부들은 고사리의 독성 성분을 어떻게 제거하고 있을까? 은근하게 푹 삶아가지고 물로다 씻을 때 미지근한 물에 담가놓으면 좋아요. 찬물에 한 5-6시간 담궈놓으라 그래요. 그 물에다 이제 담가서 물 몇 번 갈아주고 끓여내기가 이제 볶으면 되는 거지. 독성을 제거하는 방식이 저마다 달랐는데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고사리의 독성 성분을 제대로 제거할 수 있을지 그 방법을 알려줄 조아라 한의사. 고사리의 독성 제거를 위해서는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고사리의 독성을 제거하면서 맛과 영양은 살리는 특별한 비법이 잠시 뒤 공개된다. 고사리의 독성을 제대로 제거하는 비법은 무엇일까? 고사리의 독성 제거를 위해서는 반드시 끓이고 물에 불리는 두 과정이 꼭 필요합니다. 고사리는 반드시 물에 끓이고 불려야 한다? 실제 고사리를 끓는 물에 넣어 가열할수록 독성 물질이 점점 사라진다는 연구 결과를 확인할 수 있었는데 건 고사리는 최소 30분 이상, 1시간 이내로 물에 끓이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 끓인 고사리는 물에 담가두는 과정 또한 거쳐야 좋다고 한다. 고사리는 이렇게 끓이고 12시간 이상 물에 담가서 독성 물질을 제거하는 게 좋습니다. 또 하나, 고사리를 물에 불릴 때 계속 같은 물에 담가두는 것보다 물을 갈아주는 게 독성 제거에 더욱 도움이 되는데요. 실제 매 시간마다 고사리 불린 물을 교환할 경우 독성이 99.5%까지 제거된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끓인 고사리는 12시간 정도 물에 담가두고 3회 정도 물을 갈아주면 식감 또한 부드러워진다는데 고사리는 질긴 섬유질로 덮여 있어 이렇게 끓이고 물에 담그는 과정을 거쳐도 영양 손실이 적다고 한다.